물 위의 생활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습니다. 드디어 시작된 고기잡이. 노를 저으며 그물을 펴는 모습이 놀랍습니다.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왜 발로 노졌는지 알 것 같아요. 손도 알 것 같아요. 발망이죠. 이제 고기를 몰 차례. 노를 세게 쳐서 물에 파고를 만들어야 합니다. 오케이, 나.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좀 어설픈 정태. 노를 내리치는 모습이 엉성하기만 합니다. 어째 꽁간조만도 못해 보이죠? 옆 배에 현란한 기술들. 괜히 인내호수 주민들이 아니네요. 야네! 전해! 여전히 덩치값도 못하지만 노를 치는 이유만큼은 궁금합니다.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, 고기 쳐놓고. 에, 딜로 야망하네. 이래만 이래가네. 퇴비 마지노로 빨리 또 미말이에 망아 야말이. 오늘 목표량은 15kg. 그 정도는 고기를 잡아야 쉼표식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. 드디어 그물을 올리는데요. 아, 제발. 아. 꽁간조에게 한 약속이 떠오르고 초조하게 그물만 바라봅니다. 하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텅 빈 그물. 고전 대가 구마틴 잡에 시려뱀 한 미만하고.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잘해야죠. 언제 또 이렇게 기회가 있겠어요. 보라! 심기일전한 정태. 하지만 물 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보기엔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. 야야. 몸은 위태롭고 론지는 벗겨지고. 머나먼 타국에서 고기 잡는 내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?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맞습니다. 그렇게 30여 분. 결국엔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. 창피하고 속상하고 몸은 따라주지 않습니다. 아, 이게 뭐야 이게. 맨날 따줘. 그다음부터? 진정 공부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. 고기 대신 웃음을 낚았네요. 기필코 한 마리라도 잡겠다는 의지의 정태.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참아봅니다. 하지만 결국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. 인내호수만의 전통 낚시도구인데요. 그물 달린 큰 통을 물에 넣고 작살로 고기를 몰아서 잡는 것입니다.
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잠시 뒤. 와. 잡았어.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시장에 훨씬 비싸게 팔리거든요. 겨우 한 마리뿐이지만 정말 값진 수확입니다. 정태는 눈앞에서 직접 봤는데도 당최 믿기 어렵습니다. 얼마나 기다렸던가요? 한 마리라도 잡았으니까 뭔가 위안이 되네요. 인내 호수가 준 기쁜 선물입니다. 이번엔 정태가 도전합니다. 하지만 도대체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. 어디 갔어? 온종일 물속만 들락날락하는 정태입니다. 아, 무슨 내가 포기해서.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. 이번에는 과연 그물을 올렸는데요. 아, 역시나. 아, 한 마리도 못 잡게 생겼다. 아까 손관주랑 배경계에서 꼴찌해서 많이 잡아준다고 나 믿으라고 큰 소리 쳤는데 뭐가 이렇게 팔리네요. 아. 오늘 한 마리도 못 잡고 해서 죄송합니다. 어이 아마라 그 잠시가 이래만 이래 다 도와주러 애들 뭐 야래 니라 시려면 야래 니라 시려보. 안 나가 돼. 야, 어이야. 아, 진짜 안 나가 돼. 아. 물 위에서 보낸 낯선 하루. 내 손으로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가족을 위한 약속은 유효합니다.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 인내호수에서의 또 다른 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함께 땀 흘릴 친구들을 모집합니다.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EBS 청소년 리얼 체험 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 야래 말해 야. 너는 안 잘못했어.